함께 유익한 대화를 나눠보죠. 상황은 요원님께서도 보셨을 겁니다. 저도 램스키퍼의 장비를 이용해 현장의 상황을 분석했습니다. 분석 결과, 이곳에 대규모의 공장이 건립되어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게다가 극히 최근까지도 공장이 가동되어 왔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테러 조직이 이곳에 비밀 공장을 건립한 뒤 뭔가를 생산해왔던 모양입니다. 무엇을 생산했던 것인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말입니다. 요원님, 반갑습니다. 얼마 전까지 가동되었던 흔적이 있긴 하지만 현재는 공장의 가동이 전면적으로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정확히 어떤 것이 생산되었는지는 아직 확언할 수 없습니다. 요원님, 정찰 중에 뭔가 단서가 될 만한 물건을 획득하시면 제게 가져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그것을 분석해서 이 일대에서 생산되던 것의 정체를 알아내겠습니다. 임무 힘내십시오.